유튜브 층도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떵게요. 내 오늘 먹방은 이제 치즈케이크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아, 소리 나잖아, 여러분들. 치즈케이크. 이거 이마트 치즈케이크인데, 이마트 치즈케이크 엄청 맛있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이마트 치즈케이크. 와. 진짜 맛있어. 엄청 진해요, 치즈가. 어릴 때 진짜 치즈케이크 별로 안 좋아했는데, 여러분들은요? 이게 우유랑 먹을 수 있습니다. 목은 그렇게 안 막혀요. 너무 불러. 진짜 맛있어. 이제 12,000원 가셨걸요? 짜요. 치즈케이크. 맛을 거예요. 이 동네에 어디서 왔더라고요? 3일. 12시 지나가지고 4일 됐네. 유통기한이 뭐, 1시간 정도 지나가도 되잖아. 유통기한이 뭐, 하루, 1시간 정도 지나도 뭐, 상관없겠죠. 맛은 맛있어요.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. 안 그래야겠다, 이거. 딱
유통기한 지난 게 안 먹어야 됐겠고, 해산물. 해산물 유통기한 지나가면 정말 변수예요, 여러분들. 이게 속이, 여동생이 겪어본 결과는 꼬막을 상하게 먹었대요. 근데 속에서 아주 그냥 말이 안 되게 아팠대요. 그냥 우유도 이제 말이 안 되죠. 상어 보면 유통기한 지나가면 우유도 참 속이 완전 과일 같은 거는 뭐 상관없지 않나? 과일은 뭐 아니 없는데 맞나? 근데 그 나 하고 싶은 말 있어요. 요즘 리얼산 맛평가가 이제 신기한 거는 이제 애초부터 처음부터 맛평가를 안 했었거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시청자 한 분이 맛평가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신기한 거 그리고 맛평가를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. 적으면 일단 그 어디서 사는지 가격을 잘 말씀 안 드려요. 왜냐면 예전에 어디서 사가지고 그거 적었는데 제가 그게 좀 안 좋은 그게 돼가지고 좀 막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는지 가격을 잘 안 적, 가격도 잘 안 적어요. 가격은 왜냐면 또 예전에 막 이런 걸 뭐 가격 왜 이렇게 비싼 거 막 해가지고 와 돈도 아깝지 않냐 이런 걸 또 저를 까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두 가지 안 적고 또 막 평가를 또 신기한 것만 적거든요. 근데 일단 제가 오타를 하면 욕을 또 먹고 또 짧게 적는다 해가지고 욕을 먹었어요. 이전에도 그냥 맛있다는 식으로만 적어도 왜 이게 맛평가를 성의 없게 적었냐, 좀 제대로 적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것만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전에 또 맛평가로 사람들이 또 지금 요즘 댓글이 맛평가 안 해줬다고 다른 탑 BJ랑 비교하더라고요. 다른 탑 BJ는 뭐 맛평가를 댓글을 이 정도 적어주는데 떵깨 채널은 망했다. 이제 맛평가도 안 적어주고 막 제가 좀 그래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맛평가가 좀 머리가 아픈데 이게 그래가지고 또 나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. 이런 말. 300만 구독자인데 300만 구독자인데 왜 돈을 돈 이야기 쪽을 많이 하더라고요. 300만인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. 그러니까 막 구독 300만이 돈이 이렇게 많이 막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무 어렵다. 요즘 막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네. 먹으면서 얘기하죠. 요즘 인기가 많을수록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, 여러분들. 조회수가 떨어져도 나는 좀 남들이랑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남들이 잘 됐으면 저는 좋아요. 근데 뭐 다른 BJ를 나를 비교해가지고 막 조회수가 떨어졌다, 뭐 그 BJ가 나를 이긴다 이런 말을 안 적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막 300만 구독자인데 왜 돈 쪽으로 이 정도 많이 버는데 이제 돈 수익을 못 번다. 떵게 이제 망한다. 이제 구독자 취소한다. 이런 말을 안 적고 그냥 떠났으면, 그냥 떠날 사람은 제가 잡질 않아요. 그냥
조용히 갔으면 좋겠어. 막 굳이 그렇게까지 적어가지고 나를 막 깔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. 네, 내가 뭐 잘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어떻게 잡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 잘할 순 없어요. 뭐든지 다. 맞아요, 여러분들.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, 진짜. 뭐, 난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. 여러분,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제 리얼사운드가 2년이 넘었어요. 2년 동안 꼬박꼬박 하루하루 영상 올리면서 뭐 최고 조회수가 2600만까지 나왔잖아요, 이제. 근데 저도 여러분들 항상 뭔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구독을 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큰걸 보여주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좀 요즘은 좀막 힘들 때도 가끔은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열심히 할게요. 구독자 300만이 얼마 안 남았는데 300만 막 이벤트 왜안 하냐 하는데 300만 영상이 하나 올라와요.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떵게 이렇게 열심히 잘했네 이런 거좀 느낄 것 같아요. 네, 다들 고맙고요. 영상 이제 녹화까지 할게요. 녹화 끝.